우리 시우씨. 아, 자, 한번 문제 다 보세요. 몇 번 할지 한번 봐보세요. 몇 번 할지. 그러니까 뭐 실수로 틀리고 이런 거 괜찮고 질문할 수 있는 거 질문 해주세요. 알았죠? 자, 체크해봐. 실전이 먼저냐 시범이 먼저냐? 실전이 먼저죠. 자, 이제 실전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번호 물어보세요. 번호 몇 번? 번호 얘기해. 몇 번? 실전에서 봐. 얘들아 괜찮아. 너네 쓰려면 질문 괜찮아.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욕하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질문 안 할 거면 뭐보다 나. 18번이요. 18번 또. 우와 진짜. 18번 또. 괜찮아. 빨리. 채영아 몇 번? 21번 또. 재미 없어. 은하야 25번 23 아까 수익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 지선아? 없냐? 안 들려. 8번 또. 야 니는 나 안 하냐? 전 심화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심화로 넘어갑시다. 심화 심화 질문 1번. 1번. 응? 그 듣기 아니야? 1번? 아닌데요? 심화? 심화만 했어? 아니? 뭐죠? 두 개 다 했어. 실전 심화 다 해야지. 실전 다 맞았어? 아니? 자, 질문 잘했어. 7번, 8번. 7번하고 8번. 또. 16번. 16번. 13번. 13번 또. 많다, 주면 돼. 지성이 없습니까? 수영이네? 23번 23번 23은 아닌데 왜? 그러잖아. 아, 또 아니 좀 빨리 말해줬어. 끝나요 없어? 아 진짜 좀 없다. 너네 둘 빨리 채점했지. 야 자, 은하하고 나은이씨 너네 둘 채점하고 질문할 거 따로 갖고 오셔야 돼. 알았죠? 그 채점 현을 할 줄 알아. 또 질문 없어? 어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우리 실전에 8번 한번 볼게요. 실전에 8번 이거 이어질 내용인데 있잖아. 그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So 그래서 keystone animal eats other animals, right? 다른 것도 먹죠? Yeah, but not always. 항상 그렇진 않대. Not always 일주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부분 부정인가요? 항상 그렇진 않다. 그럼 그 다음 문장 뭐 나와야 될까? 그냥 한국말로 해보세요. 한국말로. 아니, 안 먹는 경우도 예. 안 먹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런 거잖아. 그죠? 네. 다 몇 번이야? 2번. 2번 해석해보세요. 틀린 사람 해석 한번 해보세요. 2번. 다른 종류들을 먹지 않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 나오겠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not always 나왔으니까. 그죠? 얘들아 그게 뭐가 있어? 다른 동물도 안 먹는 애들. 래빗 또. 엘리펀트. 엘리펀트 그렇죠. 그냥 부시기만 하는 애들도 있죠. 엘리펀트는 부시기만 하고 래빗은 먹혀요. 그렇지 먹히는 데 사용했죠. 그죠? 오야 나은이는 내용이 아주 바삭하네. 바삭바삭. 은하야 엘리펀트는 왜 뭐가 뭐해 주는 거야?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나무 뽑는 게 왜 좋아? 나무 뽑는 게 왜 좋아? 생태계 균형을 이루는 어? 나무 뽑는 게 왜 좋아? 땅을 와줘서 주변 전체만 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다시 얘기해보세요. 나무 뽑는 게 왜 좋아? 땅을 마르게 해서 거기에 다른 생물들이 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 누구? 너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 얼룩말. 얼룩말. 너가 얼룩말처럼 생겼니? 너처럼 생긴 애들 바로 얼룩말 나오네. 뭐가 있지?
G. 어, G랑 또 뭐 있었지? G만 나왔어. 햄스터야 얼룩말이 땅 파고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몰라. 얼룩말이. 얼룩말이도 나와요. 나오긴가. 영양이랑 풀 잘. 안트 안타르. 그러니까 그 마른 땅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 코끼리 때문에 있는 게 괜찮아요. 마른 땅에 어깨 맞아. 얼룩말하고 선생님처럼 생긴 사슴 영양들 멘탈로. 응? 어 줄래? 또 뭐 이런 거 내용 이해도 좀 해봅시다. 아무튼 그 다음에 어 18번 갑니다. 나머지는 없어. 뭐 무슨 그 어휘는 없게 아니라 어휘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합니다. 18번 윗글 요지 못하면 안 돼. 가만 있어. 자 윗글이 어디냐? 다 읽어야 되나? 이거 내용 뭐야? 내용만 한국말로 해봅시다. 엘리펀트 얘기네? 네. 그래서 루트를 뽑아봤고 네. 또 거기서 또 마른 땅 얘기 나왔네. 그렇죠? 자 그렇지. 이거 틀리신 분? 몇 번 틀렸습니까? 아 몇 번 썼습니까? 틀리신 분? 4번. 4번 해석해 보세요. We should not ignore. 우리는 무시할 자리입니다. 플랜트 먹는 애들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하실까? 오 약간 좀 근데 그럴싸하긴 하지 그죠? 자 이거 정답 몇 번이니? 3번. 3번 해석해보세요. 고기인들은 어. 그 균형의 이코시스템 환경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중요한이란 말은 없지만 근데 정답 4번도 좀 그럴싸하긴 하거든. 근데 이제 플랜트 이럴보다는 코끼리가 딱 나와야 돼.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네, 이런 거 남들 틀린 거 잘 봐라. 남들이 왜 틀린지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자 21번 보세요. 이름을 뭐 사산지석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 응. 모두 한 딱 두 개만 넣어야 될 거예요. 맞아. 자 A 보세요. A 해석합니다. 자 지선씨 해석하세요. They keep the diversity. 다른 식물의 다양성을. 맞아 이거 지선아. 맞죠 그죠? 자 수영이 B. 다른 종이 사람한테 도와주는 다른 동물들의 사냥. 근데 거기 콤마가 있어갖고 콤마 위치 나오면 앞에까지 해석 끊어야 돼. 그들은 다른 동물들을 사냥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쵸? 다른 그 스피시스들이 살아남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맞네 틀린지 맞네 틀린지. 틀려요. 틀리지 왜? 사냥을 안 하잖아. 먹히는 거지. 레비스들은 그죠? 자 그다음 그다음. 이거 맞아? 맞죠? 식물의 씨앗이 막 퍼지는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먹어. 아, 먹어서 똥 싸고 막 그러겠지 뭐. 그죠? 자 사연이 그다음. 그들은 많은 동물들에게 인식이 된다. 어, 맞아? 어 맞고 그다음 이. 그들은 어. 동물과 주요 생태계를 식물을 먹는. 어 유지한대 그지? 맞아. 어 그럼 이거 다 몇 번이야? A, C, D. A, C, D. 오케이. 어, A, C, D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좀 헷갈리는 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몇 번 해야 돼 이제? 24번 말고 24번 보세요. 아까 21번 했죠? 24번입니다. 와 A에서 자 이거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나은 씨가 얘기합니다. A 뭡니까? Keystone species. Keystone species.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Avoid hunting keystone species or disturbing roost. The... Disturbing 뭐냐 얘들아? 아, 야, 아무도 몰라? 집중. Disturbing 무슨 뜻이야? 야, 이 단어. 시험관 disturbing 무슨 뜻? 방해하다는 뜻이죠? 해방 못하. 뭐를? 엄청나게 이코시스템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자, B로 넘어갑니다. 자, 은하, B는 뭡니까? 엘레펀트. 어, 엘레펀트 맞아? 맞아, 얘들아? 맞죠, 엘레펀트스를 이제 헌팅 뭐 한 거야? 사냥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C, 우리, 지선이.
them in the future. 그래서 them 뭐냐, 얘들아? Animals and plants. 맞니? 맞죠. Animals and plants 맞죠? 그렇죠? 어. 아니 이거 다 봐야 되는 거. 이거 뒤에 나와 있는 수식어까지 더 되게 써 있는데 그냥 B하고 C, elephants하고 pieces, pencils라고. 어, 그렇게 써도 괜찮아. 뒤에 뭐라고 써 있어? 비는 맨이 엘리펀트인 텐자니아라고 써 있고. 아, 엘리펀트인 텐자니아. 되게 구체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틀리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께서. 그 이거는 이제 답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될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왜냐면 복수 형태만 쓰면 그 틀릴 일이 없어. 자, 또 몇 번이게? 24번, 25번 보세요. 어, 일치불치다. 얘들아, 틀리신 분, 손. 틀리신 분? 몇 번 썼어? 4번. 4번 해석해보세요. 포스트는 해석한다. 어. 리스너들이 어. 오늘의 이야기에 의해서 네. inspired.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호스트가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거든? 영감 받았단 말 어디 있어 위에? 얘들 빨리 찾아줘야 돼. 같이 찾아야 돼. 그렇지. 밑에서 둘레 다섯 번째 줄 보세요. You've been a great inspiration to our listeners. 이게 나왔잖아.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맞는 거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5번 보세요. 자, 은하 씨 해석해 보세요. Researching. 연구하는 것. 뭐에 대해? 어. 그러나? The more important, 그죠? Than human hunting, 그것들을 뭐 하는 것보다? 사냥하는 것보다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건 아니지. 연구하는 게 뭘 중요해. 그죠? 잘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갑니다. 와, 심화 1번 드린 녀석이군요. 오늘도 문제 폭탄 드립니다. 거절하겠어. 거절을 왜 했나? 통찰로 옮기네. 우리 통찰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 통찰로 나 건선쌤한테 나 그 뭐지? 보충 늦게 갖고 다섯 번 아직 있는 중이라 어떻게 자, 갑니다. 1번 보세요. 자, 1번 틀리신 분 누굽니까? 어법이네요. 몇 번 쓰셨어요? 안 썼다고, 씨. 네, 3번이에요. 일단 A 보세요. 네, anything에 띵동그라미 쳐주세요. 띵동그라미 쳐주시고. 띵동그라미 쳤니? 그래서 뒤에서 후치수 시켜주시는 거예요. 맞죠? 맞죠? B 보세요. endangered 이기동그라미. 이게 무슨 뜻이야? 멸종? 위기에 처한 애니멀이죠? 써놓으세요. 과거분사. 과거분사. 과거분사 써주시고. D 한번 보세요. 이거 뭡니까? 아시는 분? 가주어. 어, 앞에 있는 이시 가주어고 뒤에 있는 투가 진주어입니다. 그 다음 E. 어, 됐죠? 그 다음 E 한번 보세요. E는 뭡니까? 의주동으로. 어, 의주동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how에다 밑줄.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feature 별표, feature 무슨 뜻이야? 두 가지 뜻. 아니 아니 명사 아니잖아 이거 동사잖아. 아 물론 명사로 쓰면 feature이 그래 특징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써라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괜찮습니다.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아니면 include의 뜻이 있습니다. 포함하다. 근데 얘들아 현재 분사면 뭐야? 능동 맞죠? 능동 맞죠? 그런데 뒤에 그 자 디스커션부터 feature부터 가르쳐 보세요. 어디까지? 끝까지 가르치시고 featured라는 과거 분사를 쓰고 싶으면
뒤에 목조가 있으면 안 돼, 얘들아. 그렇지 않아? 그 지금 있잖아, 그 라인. 그 있잖아. 그럼 아예 피처링 써야지. 됐죠? 목조가 있으면 된다고요? 목조가 있으면 피처링도 안 되지. 피처링을 써야지. 자, 이것은 디스커션 뭐다? 회의의 논의인데 뭘 포함하고 있는? 잘 알려진 프로페서인 닥터 앨리스를 포함하고 있는 닥터 앨리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디스커션입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근데 이거 우리 안 하지 않았어? 리스닝 아니야? 이거 수업 우리 한 거예요? 저희 리스닝 안 해요. 이거 수업 안 했지? 네. 어, 이거 왜? 근데 이거 왜 물어본 거야? 시기야. 방금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진짜 그거네. 7번 보세요. 4번 예. 자, A와 바꿨을 수 없는 거 모두 고르시면 자, 아이씨 이거 친사람 진짜 혼나야 돼. 친사람 혼들어 야! 진짜 이거 몇 번 했는데 이거 진짜. 자, 일단은 1번 before 맞아? 같이 한번 그래도 봅시다. 일단 B 보세요. If were not for 안 돼. If가 있어야지. 이거 If가 생각되면 were not for 써야지. 그죠? 그 다음 3번은 돼야 안 돼, 얘들아? 3번 돼. I chase it. 어, 안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이건 좀, 이건 좀 이상한데요? 아, 일단 4번 보세요. If we were not for it, 맞죠? 네. 그 5번 돼야 안 돼? 안 되지. 됐죠? 어? 그럼 다, 이거 3번 되는 거야? 네? 그 다음 몇 번이야? 2번. 2번은 5번밖에 안 된다고? 3번 되는 거야, 근데? 3번 이상한데? 알치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지지 않는다. 어, 이거랑 좀 다르지. 알치가 갖고 당연히 알치가 키스톤을 갖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알치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어? 좀 다른 거 아닌가? 다은이가 예쁘면 남친을 생긴다. 예쁘지 않다면 남친 없을 것 같네. 반대로 얘기한 건데 맞는 건가? 그래. 의미는 맞긴 하지. 알치가 키스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알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맞긴 하지. 의미는 그죠? 그래. 알았어. 또 넘어갑시다. 8번. 아, 이런 문제 좀 실치겠지. 자, A 보세요. 아, 이거 틀리면 몇 번이야? 이거 틀리면 일치하지 않는 거. 번도 아닌. 아, 그러니까 A, B, C, D 중에 뭐, 몇 번이야? 뭐야? 8번. 아니, 아니. 네? 번도 아닌. 8번 아니야? 미안하다. 자, 8번 보세요. 자, 이거 틀리신 분 손 든 사람 들어주세요. 자, 나한테 해석해보세요. The thing. The thing하고 키스톤 명사 붙어 있으면 키스톤부터 가르쳐야 되더라. 알았죠? 명사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키스톤부터 어디까지? A까지 걸쳐줘야 돼. 그러면 띵이 주어고 이스가 동사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명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띵 나오면 얘가 주어고 얘도 주어입니다. 오케이? 못 간대 생각된 거야? 알았죠? 알았죠? 해석 아치에서 일진용으로 아치와 핵심종에서 키스톤이 have in common 동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죠? 됐죠? Is that 그들은 뭘 형성한다? 전체 시스템 왜? 뭐를? 안 했잖아 전체 시스템 뭐를? 아! 미안 have in common 밑줄 무슨 뜻이야?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알았죠? We have in common. We have 원래 we have something in common이 맞습니다. 원래는 have in common 괜찮고요. 와, 근데 그치. 전체 시스템에 뭘 이룬대? 야, 한국말 해보세요. 전체 시스템에 뭘 이룬대? 키스톤이 전체 시스템에 밸런스. 어, 밸런스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어, 기초가 맞는데 야, 밸런스 될 것 같은데. 밸런스. 오, 너 밸런스 썼어? 아니요. 아, 진짜 재치
나 그거 쓰는 줄 알고 뭐지? 전체사 이런 거 쓰는 줄 알고 비커스라고 쓰는 거. 비커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줄 알고 뒤에 주성사원도 이거 시켜. 자 이거 베이시스랑 베이스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근데 발레스도 됐지 않나? 발레스도 됐지 않나? 발레스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밸런스 괜찮아. 발레스 괜찮을 것 같아. 이건 틀릴 이것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에이 주제 틀렸어. 자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거 뭐 몇 번 썼습니까? 1번이요. 1번 해석. 나는 야 이거는 좀 진짜 아니다. 야 얘네들 2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플래고? 어 트리스 뭐를? 나무를 없애는 것의 베네핏 누굴 위해? 플랜 이터가 아니라 플랜 그 이거 지금 엘리펀트 얘기하는 거 맞죠? 응. 맞지? 그러면 엘리펀트가 얘기가 주제랑 요지 나오면 엘리펀트라는 중심 소재 반드시 좀 나오긴 해야 돼. 오케이? 다 몇 번입니까? 5번. 5번 해석해보세요. 나은씨 오늘 코피의 분배. 아니 컨트리뷰션 분배 아니야. 기여야 기여. 코피의 기여. 그래 기여한 거 얘기한 거잖아. 생태학에서. 그죠? 됐죠? 저는 5번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주제랑 요지랑 이거 나오면 나나 중심 소재가 하나 나갈까 보다. 중심 소재 맞죠? 플래니터가 중심 소재 아닙니다. 맞죠? 또 16, 13 지금 16번 13 다시 13 정도 했네. 아니요. 안 했죠? 틀리신 걸 손. 맞다 그냥. 어 몇 번 선이요? 모르겠어요. 미쳤는데. 어 그래. 얘들아 그럼 몇 번이야? 4번. 4번 해석 한번 해주세요. 뭘 미우세요스? 어, 많은 혼합들이. 어, 호황. 보라색 불가사리들의 disappearance. 사라짐을 야기했습니다. Result in 미줄 야기하다는 뜻입니다. Result in은 야기하다. Result from은 뭐뭐에 기인하다는 뜻이고요. 알았죠? 기인하다. 야기하다, 기인하다. 좀 알아주세요. 맞아 틀려? 틀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 자. Purses, 야 나은이가 얘기해 보세요. 삼나 팔나가씨 이거 왜 틀렸어? 내용 알아요. 지선 씨 얘기해 보세요. 왜 틀렸어요? 원인 결과 받겠죠. 원 이거 result from을 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습니다. result from을 하면. Purple Sister의 사라짐이 뭘 이야기한 거야? 홍합. 더 많은 뮤세를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오케이? 됐죠? 16번. 했지? 끝? 됐죠? 자 이제 2과 들어갑니다. 아니 6과 들어갑니다. 집에 가죠. 좋아. 자 빨리 주선 보세요. 빨리 이거 하면 진짜 올라간다. 빨리 보세요. 오늘 아니 따라하지 마. 오늘 외우고 다 외우면 한 등급 올라간다. 알았죠? 근데 오늘 한 번이 있었어. 그렇죠. 그럼 너 안 올라갈 거야. 오늘 할 거 다 해라. 한 대 올라갑니다. 알았지? 갑시다. 한 대가 맞죠? 아니야. 두 등급. 왜? 두 등급이면 큰일 나는데. 한 내지 두 등급. 네. 올라갈 수 있어. 자, 우리 6과 내용 뭡니까 얘들아? 이거 오늘 끝날 거 없긴 한데. 가상 합창단. 그렇지.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그지. 그래서 막 노래하고 노래도 해볼까? 말도 안 돼.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래. 네. 실제로 한대. 잘 모르던데. 잘 어 봤어? 학교에서 학교에 보였어. Virtual choir 합니다. Choir 노래 그러면 뭐라고 읽어? Choir. 어, 난 초한 줄. 나는 초어였는데. 아 학교에서 읽어줄 수가 있어 선생님. Choir야. 자석이요. 초어는 허드렛일 집안일. 아. Choir. 근데
계속 왜 이렇게 virtual tour 이래요? 나도 네. 아 근데 그렇게 써있잖아 그치? 네. 이게 도대체 왜 choir야? 그러니까 정말 아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네 choir야? 이랬는데 맞지? 이랬는데 초하면 나는 그만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우리가 완전 먹자 학원비 반납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왜 choir야? 네 이거 오디오로 프랑스어인가? 그래 자 들어봅시다 choir 맞죠? 오~ 자 red curtain slowly opens rose meet you rose meet you of this little screens showing 바로 어디까지 colors까지 바로 그럼 showing 앞에 뭐 보여주는 거니 screens를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걸 현재 분사라고 하죠? 써볼게요 현재 분사 포인트 그죠? 거기 feel 밑줄 feel에다가 누구 주어? feel 주어 빨리 찾아보세요 뭐라고요? 어, rose가 주어입니다 그 뒤까지 읽으면 안 돼 of 앞이야 무조건 주어야 오케이? 포인트 주어 스위치 포인트 주어 스위치 자, 이 문장 선수님 그래서 붉은 커튼이 천천히 열리고 rows of little screens showing people 그래서 of all ages and colors 모든 연령과 colors 인종의 색깔을 보여주는 작은 스크린의 rows가 뭐야 얘들아? 줄이 fill the stage를 같이 합니다 against dark background 그죠? 됐죠? 그 row가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In a row 이게 무슨 뜻일까? 줄 서다 아이 그거 몇번 줄 In a row 진짜 많이 쓰거든 재치기? 노래 잡다 아 진짜로요? 아니야 아 그니까? 동사도 아닌데 진짜처럼 이게 연습적으로 뜻이야 나 진짜 많이 쓰여 연습적으로 진짜 많이 야 It happens in a row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It happens in a row. 정말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He comes back in a row. 계속 와. In a row 이거 꼭 알아두세요. In a row. 써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니 안 써. 열심히 한다. 나중에 니네 미국 갔을 때. In a row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애들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영화 한번 보세요. 계속 나와. 잘 안 들릴 거 같죠? 자, 이거 센터. 중간에 어? 인터 센터 밑줄 전치사 부정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가 나왔어? 어피어스랑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 더 맨 밑줄 얘가 주어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주어 동사가 도치되었죠? 그래서 얘들아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가짜 도치도 있는 거 알죠?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 얘들아 여기 보세요 부정어가 튀어나오면 조동사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얘는 가짜 도치야 진짜 도치는 주어동사 완전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따라하세요 장소 장소 플러스 동사 주어인데 이렇게 스위치 문제밖에 나올 수 없어 아니면 서술형 알았죠? 근데 이거 눈치채는 거 장소는 항상 뭐 하는 거야? 대답 Where? 아 싫어 전치사 아 왜냐면 장소는 내 방에서 in a room at the store 이름잖아 이건 뭐 장소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대열 다음에 동사 주어가 바뀌어있잖아 거기라는 장소 아니야 바뀌어있잖아 그죠? here도 마찬가지고 됐죠? 자 이거 포인트 한번 적어주세요 이걸 놓치라고 합니다 거슴 놓치 웃어 웃는 사람은 1등 받을 거야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해석은 맨부터 하는 거야 인더 센터부터 해서 상관없어 그래서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센터에 appears man 앉아 나타났고 it soon begins conducting begin 밑줄
어, 이거 아직 안 적었구나. 어, 적으세요, 적으세요. 천천히 적으세요. 됐어. 자, 갑니다. 그리고 appears 밑줄 뭐랑 동렬? 처음엔 아이씨 봐 네? begins 아 disappears랑 그렇지 begins랑 동렬이죠? appears가요? disappears 됐죠? 그럼 disappear에다 포인트 뭐가 될 수 없다? strong text입니다 strong text 안 됩니다 자동사니까 나은이 팔랑아씨 학원 갔다가 숙제를 하고 가는 거야 알죠? 목소리 아주 자, then 그리고 나서 the singing images 그치? 노래하는 이미지가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집중 한번 들어보세요 singing, ing 썼죠? 주어 자리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동명사 주어 맞습니까? 그럼 잠깐 쓰면서 그럼 뒤에 move의 밑줄 왜 썼어? 야, 동명사 주어는 다시 치고 아니야? 무브에스 왜 해서 돼? 이미지스 이미지스가 주어야? 노래하는 이미지 그렇지 singing이 동명사 아니란 얘기야 어? 포인트 singing이 동명사 아닙니다 뭡니까? 현재 동명사 노래하는이니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singing 거기다가 노래하는 현재 부사인데 절대 동명사 거기 써놔야 동명사 아님이라고 써놔야 돼 그게 동명사 아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이미지들이 그래서 이미지스가 주어니까 무브스에서 안 쓴 거야. 야 이해돼 안 돼? 대학교 시험에 무브에다 S 써놓으면 아 이거 singing 동명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아쉽다고. 알았죠? 그래서 이거들은 slowly to the music 어디로? 음악입니다. to the music 하면 음악에 dance to the music 하면 음악에 맞춰 춤추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move to the music 하면 무슨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런 뜻이야. 투더 뮤지컬 음악에 맞춰야 되십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해석해 봅시다 자 우리 제일 예쁜 희원씨 지선이 해보세요 그대 중에 몇은? 확대 되는 거죠? 댐 밑줄 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선아 이미지스 얘기하는 겁니다. 잘 있고요. 자 우리 수영 씨, there is, there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바뀌었죠? 주어 어디 있습니까? 맞춰야 돼. 어. 다들 맞춰라. 주어 어디 있습니까? 안 들려. 크게.